조명합시다. 몽가앵커 이상대의 1분 뉴턴의 시간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이 허벅지 안쪽 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허벅지 바깥쪽, 이 허벅지 바깥쪽 살을 빼는 운동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은 뭐 승마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승마살을 빼는 운동 알려드릴게요. 운동 이름은 사이드런지. 자, 먼저 가슴을 펴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리세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엉덩이를 펴고 그대로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실으시고 스쿼트 자세를 현심히 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체중을 완전히 실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왼쪽 발이 살짝 떠야 돼요. 오른쪽으로 체중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반대로 와서 한 3초 정도 버텨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선생님 오른쪽에서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허벅지 바깥쪽 라인 힘이 들어가죠? 앞에도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케이트 타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많이 힘드신 분들은 발을 떼지 마시고요. 여기서 살짝만 실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는 허벅지 힘이 좋다. 그러면 멀리 하시고 좀 많이 버텨도 돼요. 5초 동안 버텨도 괜찮아요.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렇게만 해도 내 몸을 이용해서 허벅지 바깥쪽 살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오늘 3월 5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 건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자, 건강합시다.